안녕하세요. 의왕시보건소 영양 매니저 양언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식사를 위한 식사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식생활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나이, 가족력, 비만, 짜게 먹는 것과 같은 잘못된 식습관, 과음과 흡연,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 칼륨 섭취 부족, 당뇨병이나 이상지질 혈증과 같은 다른 질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원인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많이 작용하는 생활 습관병임을 감안한다면 올바른 건강 생활을 많이 실천하는 것이 예방 관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사 관리와 함께 약물 치료, 운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험 요인들이 개선되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위하여 건강하게 식사하는 원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식사 원칙을 살펴보면 표준 체중 유지하기, 나트륨 섭취 줄이기, 지방 섭취 조절하기, 과일과 채소류 섭취 늘리기, 알코올 섭취 조절하기입니다. 고혈압은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체중을 줄이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당뇨병 및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혈압 환자들은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보여지는 공식에 의한 계산법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적정 체중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 가장 활력이 느껴질 때의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트륨 섭취 줄이기. 고혈압 식사 관리를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이 짠 음식은 섭취를 자제해 주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으로 섭취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리시 염분이 적은 조리법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지방 섭취 조절하기. 고혈압 환자들은 포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과 같은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육류는 지방이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시고, 닭은 기름기가 많은 껍질을 제거해서 섭취합니다. 그리고 간이나 곱창과 같은 내장류도 섭취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른자는 제외하고 섭취합니다.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할 경우 저지방이나 무지방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과일과 채소류의 섭취 늘리기. 채소, 과일, 잡곡, 해조류 등에는 칼륨과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압 상승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저해시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그러므로 과일과 채소류의 섭취를 늘리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알코올 섭취 조절하기. 과도하게 술을 마시면 혈압이 상승하고 고혈압 약에 대한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될수 있으면 알코올 섭취는 자제하는 게 좋겠죠? 고혈압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소금과 나트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염화 나트륨, 즉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소는 짠 성분을 내는 역할을 하고, 염소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 나트륨과 짝을 이루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성분은 짠 성분을 내는 염소가 아니라 나트륨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거나 짜게 먹지 말자라는 말은 모두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자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짠맛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울 때는 짠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비만일수록 혈압약 복용자들은 염분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나트륨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인체에서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액의 산과 알칼리를 조절하여 소화액의 성분을 이루고 있고요.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여 삼투압을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금의 섭취를 줄이면 결핍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간혹 계시긴 한데요. 나트륨은 모든 식품에 함유되어 있으므로 결핍의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주로 어떻게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성인이 소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식으로는 국, 찌개, 면류, 부식류, 김치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찌개,
국 등을 기본 식단으로 맵고 짠 음식이 주를 이루는 한국인의 식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음식에 간을 맞출 때뿐만 아니라 김치나 젓갈, 장아찌 등 고염분 식품과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각종 가공식품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과량 섭취하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식품 속에는 나트륨이 들어있는데요. 식물성 식품보다는 동물성 식품에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가공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양의 나트륨이 첨가됩니다. 또한 이러한 식품들을 조리할 때 우리는 조미료나 양념류를 더 넣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에 먹게 되는 나트륨 양의 총량을 계산할 때는 이세 가지 양을 모두 합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적게 들어간 음식을 분류해 본 것입니다. 감자를 우선 볼까요? 똑같은 감자를 쪄서 먹는다면 소금을 적게 섭취하게 되지만 감자튀김으로 먹게 된다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옥수수도 찐 옥수수에 비해 팝콘으로 먹으면 나트륨의 섭취량이 많아지겠죠. 똑같은 재료이나 자연식품일 때는 나트륨이 적게 들어가고 가공을 하면 나트륨이 많아지게 되므로 될수 있으면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육류를 보면 생고기나 생물, 생선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보다 조림이나 자반으로 먹는 경우 소금 등 나트륨의 함량이 훨씬 많아지므로 되도록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똑같은 재료이나 어떤 조리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나트륨 양이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채소류에서도 배추나 고추를 생으로 먹을 때보다 김치나 장아찌로 먹으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야채를 샐러드로 먹을 때와 간장이나 된장을 많이 사용하여 나물로 무칠 경우에도 나트륨의 양이 달라집니다. 국, 찌개는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소금 또는 나트륨을 함유한 조미료가 첨가되기 때문에 나트륨의 함량이 높습니다.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 찌개와 같은 국물 음식을 줄이고 가능하면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깁니다. 빵이나 면은 반죽 시 소금이나 베이킹소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밥에 비하여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국, 찌개 대신에 나물이나 구이 반찬을 선택하여도 나트륨의 섭취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식품을 가공할 때 색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발색제,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한 보존료 등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물질에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 외에도 MSG, 맛소금, 다시다, 방부제, 베이킹 파우더, 소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식품 첨가물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양 표시는 식품의 영양 정보를 식품 포장에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이 영양 표시를 확인하고 다른 제품과 비교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양 표시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함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 포화지방산, 나트륨의 과잉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식생활 속 저염식을 통해서 혈압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식품 선택 단계입니다. 식품을 선택하거나 구입할 때의 요령이죠. 장아찌나 젓갈, 염장미역과 같은 염장식품 구입을 자제하는 겁니다. 생선을 고를 때 자반용보다는 날생선을 구입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합니다. 영양표시를 꼭 읽어보고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합니다. 자, 나트륨 섭취 줄이기 3단계 중 2단계 조리 방법입니다. 조리를 할때 소금을 줄이는 방법은요, 염분이 적은 조리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또한 음식에 관한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 합니다. 맛을 낼때 향미 채소나 향신료 등을 사용해서 맛을 냅니다. 양념으로 후추나 고춧가루, 파, 마늘, 카레가루 등을 쓸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와 레몬즙, 설탕으로 신맛과 단맛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소한 맛은 김이나 깨, 땅콩 등으로도 낼수 있습니다. 라면이나 스프 같은 가공식품을 조리할 때는 스프량을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생선을 구울 때는 소금을 뿌리지 않고 구운 다음에 간장을 찍어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 식사 단계에서는 염장을 줄일 수 있는 김치나 깍두기 크기를 작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한 튀김이나 전, 구운 생선을 먹을 때는 양념장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국류를 먹을 때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되도록 남깁니다. 탕류에는 소금 대신 먼저 후추나 고춧가루, 파 등을 넣어서 간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식을 할 때는 먼저 싱겁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세요. 체내에 나트륨을 빨리 배출시키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칼슘이나 칼륨 섭취는 나트륨 배출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라면에 들어있는 야채 건더기 수프라든지 말린 건채소 등을 야채 육수로 만들어서 국물 요리를 하시면 나트륨 배출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한번더 점검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하루 소금 권장량은 소금 5g입니다. 젓갈, 장아찌 같이 짠 음식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섭취를 하는 게 좋겠죠.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류의 섭취를 늘려야 하고 과일과 채소에는 섬유소,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란 얘기고요. 외식 시에는 음식을 주문할 때 싱겁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 표시를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질환이건 비법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식사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덜 달고, 덜 짜고, 덜 기름지고, 덜 가공해서 덜 먹자. 자, 이것이 어떤 질환에건 해당되는 식사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의왕시 보건소 영양 매니저 양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